2월 10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전 안에 대부분 그친다고 합니다. 강원 중남부 산지 또 영남 지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요 특별한 손님이 상크를 찾아주셨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자, 가수 박상민 씨가 직접 이 노래를 라이브로 우리 상크리 여러분들께 들려줄 예정입니다. 월화수목금 이번 주 달려오시느라 지친 오늘 아침 크레이지 포 유 노래 듣고 기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네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되신 분 두 분 자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516킴 516님 그리고 유화영영님 고맙습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화 관람권 받는 행운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날씨 챙기고 상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김민재 강캐스터 어제부터 비가 꽤 오는 것 같은데 많이 오진 않는 거죠? 네, 오늘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남에 5에서 10mm,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1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한편 새벽 사이 남부지방은 대설특보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리산은 현재 24.6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앞으로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지역에 최대 5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은 많이 풀렸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 남해상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높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3도, 부산 4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금요일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들으신 대로 전국에 눈비가 오면서 지금 서행 구간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여유를 두셔야겠는데요. 강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마주하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와 월드컵대교, 또 여의 하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이 많이 버거운데 지금은 송내 주변 사고까지 있습니다. 3, 4차로 쪽에서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진화작 작업으로 연기가 자욱하고 지금 통행이 어려운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과 송내 사이 이동량이 많고 더 가서 조남분기점과 하계분기점 중심으로도 주춤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방향으로는 복정부터 청담대교까지 쭉 밀리고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수원과 양재 주변에 흠겹습니다. 빗길에서는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닷새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normalde 4 günde falan 5 günde yaşayabilen var yani bu geçmiş. Diğer evet diğer depremlerde örneğini gördük. İnşallah yaşıyordur. Yaşayana da sağ ulaşabiliriz inşallah. Temennimiz bu.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만간 풀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가수 승리가 1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머니클래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목록으로 정리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요. 상클 초대석 모두가 사랑하는 뮤지션 데뷔 30주년 맞은 가수 박상민 씨가 출연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를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남부 가지엔테이프 한 아파트 터에선 지진 발생 닷새째에 접어든 오늘도 애타게 실종자들을 찾았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현지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터키식 타일로 장식된 고급 아파트. 나란히 서 있던 쌍둥이 아파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층이던 아파트는 층층이 내려앉았고 벽은 쑥 뽑혀나가 철근만 남았습니다. 나흘 전 규모 7.8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20가구가 살아가던 집이었습니다. 빠른 출동 덕에 15명이 바로 구출됐지만 10명은 숨졌고 여전히 18명을 찾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가지엔테프에서도 가장 많은 실종자가 남아있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Normalde 4 günde falan 5 günde yaşayabilen var yani bu geçmiş. 9 günde. Diğer depremlerde örneğini gördük. İnşallah yaşıyordur. Yaşayana da sağ ulaşabiliriz inşallah. Temennimiz bu.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 어떤 곳은 왜 무너지고 어떤 곳은 지진을 버텼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아파트도 4개 동 중 한 동만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이 쓰러진 잔해 한편에는 이렇게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습니다. 서랍 안에 가지런히 접은 양말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했던 대피 상황을 보여주듯 음식과 숟가락도 떨어져 있습니다. 첫 지진 이후 닷새째인 오늘까지 크고 작은 여진은 1,000번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만 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엔테프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석 시간을 두고 일찍 오라는 검찰과 당 회의가 끝나고 좀 늦게 가겠다는 이 대표 측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청 옆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조사의 내용이 많다며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쯤 검찰에 나올 계획입니다. 9시 30분에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끝나면 오겠다는 겁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출석 일정 줄다리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이 대표는 11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과 조율 끝에 하루 당겨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은 이 대표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나오기로 한 시각 검찰청 바로 옆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권오수 회장과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의 대서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특검 추진과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떨어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인데요. 이르면 당장 내일부터 풀릴 걸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조치는 당초 이번 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면서 조기 해제가 검토돼 왔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1.1%였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0.9%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규 변이 출현 여부 모니터링과 함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유행 상황 호전으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조기 해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당장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당분간 입국 전후 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중국 정부도 보복성 조치로 행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어제 오후 7시 8분쯤 천안 아산역을 지나 광명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에 40대 남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시간 넘게 사고 수습이 이어지면서 KTX와 SRT를 비롯해 열차 65대의 상하선 운행이 짧게는 10분에서 많게는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경찰이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여행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소방인력이 출동했습니다. 확인 결과 가방 안엔 옷가지가 들어있었고 폭발물 같은 위험물질은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후 9시부터 약 30분가량 상하행선 모두 미아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 영공을 날다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의 배후로 중국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정찰풍선을 보냈다며 제재 의사도 밝혔는데요. 미 하원은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의정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5개 대륙에 40개국 이상의 고고도 정찰풍선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제재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풍선 제조업체 등 미국의 영공 침입을 지원한 중국군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중국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다중 안테나와 태양광 전지판 등이 장착돼 있었다며 분명한 정보 정찰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고고도 정찰 풍선에 대비해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FBI는 정보 분석 요원과 과학자들을 투입해 격추한 정찰 풍선의 잔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e should be furious that China has so little respect for the sovereign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re decisive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미 하원은 정찰 풍선은 미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어떤 태그요?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알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도시락 기초 이도성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아, 혼자 나와도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네, 미리 보는 개나리 색깔. 아, 좋습니다. 네, 개나리색 이도성 기자 첫 번째 도시락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부터 뒤집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30시간 만에 검거입니다. 이게 저희 상클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검거 제보 전단입니다. 지난 8일에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이 40대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32살 남성 권모 씨의 얼굴인데요. 이 당시에 금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공개 수배를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이 권 씨가 도주 30시간 만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범행 당시엔 검은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검거 당시 모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상클 아침에 아이템 회의를 할 때 이걸 보도를 처음에 딱 해서 많이 검거가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시청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잡혔군요. 네, 오전 6시 30분쯤 잡혔다고 하고요. 검거 직후에 7시 정도에 이제 인천 계양경찰서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동선을 추적했는데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또 걸어다녀서 배회를 했고 해당 업소에 투숙했다고 합니다. 이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 지난 8일 밤 11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범행 이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먼저 보시죠. 네. 네, 범행 전단에 있는 그 수배 전단에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 음식점에 저렇게 들어가는데요.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때 뭐 얼굴이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전화를 잃어버렸으니 뭐 이거 전화 한번 빌려달라, 한 번만 쓰게 해달라라고 했던데요. 이 거절을 당하니까 저렇게 밖으로 나온 뒤에 건너편을 향해서 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권 씨 지난 2014년 강도상해를 저질러서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출소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자발찌를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범행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도 끊어버린 채 잠적을 했었습니다. 이후 이제 택시 등을 갈아타면서 도주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친척, 피해자 친척 인터뷰 준비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자발찌 끼면은 경찰들이 24시간 다 구속한 줄 알고 있는데 일어나 이렇게 허술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사실 전자발찌 여러 차례 좀 바뀌었거든요. 네. 개선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찰과 교정당국은 이 100여 명의 추적팀을 구성했고요. 결국 추적 끝에 붙잡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검거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사회로 나왔다. 인데요. 네. 이게 어제 저희 JTBC 우리 후배 김지성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다들 아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 승리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네. 만기 출소인데요. 지난 2018년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죠. 이후 성매매 알선과 해외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는데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해요, 나오기엔. 네, 뭐 한 8개월, 7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이게 형 확정 전에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기간도 이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9개월, 확정된 뒤에 9개월 정도만 더 산 거죠. 아, 불구속 기소가 된 뒤에 군에 입대를 했고 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1심에서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요. 그때 처음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그동안 여주교도소에 옮겨져 수감됐다가 이번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 저렇게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자료화면 보니까 참 당시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지내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으로서 같이 거론된 인물들이 네. 가수 최종훈과 정준영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여성의 성범죄질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도 받았는데요. 이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미 나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수감 중입니다. 그 연예계 복귀 뭐 가능성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팬들도 아마 좀 마음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승리에 대해서는요.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슈퍼카 자랑하더니 뭐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니고요. 어제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연예인과 웹툰 작가, 뭐 유튜버,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자랑할 건 이렇게 자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나 보네요. 네, 뭐 내 돈 내 사람이면 나쁠 게 없죠. 네. 세금을 좀 불법적으로 안 내가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 웹툰 작가인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유명 웹툰 작가입니다. 자신이 세운 법인의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요. 법인한테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소득을 분산시켰고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가족한테 월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고 사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했지만 이 법인 차량은 업무 용도로 써야 되는 건데 슈퍼카를 써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명품, 뭐 소셜미디어에 자랑했는데 이것도 법카 찬스, 법인 카드로 구매한 거라고 합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좀 많은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제대로 내야죠. 세금의 의무를 이거 지켜야죠.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한 유튜버는 채널을 자녀 명의 법인으로 이전을 해서 이게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구독자 후원금이나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해 수입 전체 금액을 좀 줄여서 신고한 인플루언서도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명인이
많이 포함됐지만 이 국세청은 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벌써 뭐 이들이 누구냐 추측도 하고도 이름도 온라인에 막 거론되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섣부른 추측은 또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 또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번째 도시락. 보온 도시락이네요. 아, 보온 도시락으로 네. 준비해서 따끈하게 준비했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8,000km 아, 멀리서. 네네. 아,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8,000km나 떨어진 곳,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향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구호에 나섰고요.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서도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튀르키예 또 시리아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 이번에 영상도 그렇고 맞아요. 희생자들 사연들 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특히 많이 피해를 당해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두 분 벌써 이제 눈시울이 좀 붉어졌는데 사실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또 이 튀르키예에서 활동한 김연경, 김민재 선수도 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소셜미디어에 튀르키예를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앞장을 섰는데요. 배우 장근석 씨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예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조금씩 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만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선뜻 네. 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도울 수가 있거든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특별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후원을 요청했는데요. 뭐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물품 목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겨울옷, 뭐 담요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들어가 보면은 저런 식으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물품 만약에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럴 여유가 있고 마음도 있으시다면 상자에 담아서 이 공지된 주소로 보내면은 이게 무료로 튀르키예로 운송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부 플랫폼도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저걸 보낼 때 또 쓰지 못할 정도의 상태의 제품을 보내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좀 새 것, 가급적이면 잘 쓸 수 있는 용품을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구호대가 또 여러 또 현지의 주민들을 구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부디 안 다치고 더 이상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오늘 월드클래스 제가 지구촌 화재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집에 초대하지도 않은 객 식구가 눌러앉아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호주 멜버른의 한 주택입니다. 근데 천장에 오 희한한 게 눈에 띄죠. 뭐야? 이거 뭐냐면 말벌집이에요. 아, 저 하얀 게요? 네, 너비 1.5m 정도의 거대한 크기로 저렇게 천장을 다 점령해버렸는데요. 방제업체가 제거를 하려고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커질 정도로 왜 그냥 둔 거예요? 자연 상태인데요, 거의? 세입자가 없어서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아. 주인이 다시 관리를 하려고 찾았더니 이런 게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빈 집에 저렇게. 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유럽 말벌의 벌집인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을 나지 못하고 파괴가 되는데 비교적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남은 것 같다고 합니다. 다행히 벌들은 다 떠난 상태로 벌집은 비어있었습니다. 아, 이거 말씀하신 유럽 말벌 이 사람한테 위험한 곤충인 거죠? 사과나 배 같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장에서 특히 주의하는 곤충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벌에 쏘여봤어요? 아, 전 안 쏘여봤어요. 위험하죠, 쏘이면, 그렇죠. 아프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둔 채로 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벌만 없으면 뭐 조각품처럼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네, 이게 천장뿐 아니라 벽체 공간도 말벌집에 잠식당한 상태였대요. 방제업체가 사흘이나 매달려서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어부들이 대열을 닦았습니다. 지금 저게 물고기예요? 와, 엄청 크죠? 에콰도르 에스메랄다스의 톤수파 해변에서 잡은 건데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상갈치입니다. 아, 생긴 게 저 맛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도성 기자가 거의 2m인데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네. 좀 세게 생겼죠? 1000m 깊이 물속에서 서식하는 심해어로 아, 근데 이게 잡혔다는 소식에 에콰도르 사람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월척을 잡아놓고 왜요? 심해에 사는 상갈치가 이렇게 해변으로 나오는 게 대형 지진의 전조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에콰도르 사람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진과 상갈치의 상관관계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에도 큰 상갈치가 목격된 적이 있는데
이후에 투르니오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뭐 우연일 순 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니,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도 그렇고 중남미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큰 물고기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학적으로 지진의 전조라고 입증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 불안하면 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유비무한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자, 몬테레이 외곽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수업 풍경인데요. 다들 발로 열심히 페달을 돌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은 아닌데 뭔가 쉽죠? 네. 아니, 막 손에 뭐 쓰고 있으면서 발에 페달 돌리는데 땀날 것 같은데요, 저러면은? 어때요? 하고 싶어요? 아, 전 싫어요. 아니,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인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긴 했는데 다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불안이 급증한 게 걱정이 돼서 이런 특별 책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운동을 함께 하란 건데요. 신체 활동을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외울 때 일어나서 막 중얼거리거나 돌아다니면서 외우면 좀 더 기억이 남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역시 명문대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단 두 개의 교실에만 설치를 했지만 반응이 꽤 좋아서 나머지 21개 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 멕시코가 인구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일 정도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안 그래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학교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도성 기자와 달리 흥미로워 보여요. 예. 그래서 책상을 저렇게 바꿔볼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바꿀 때 제 것도 같이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 전해드렸고요. 월드클래스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언제 경알못에서 벗어나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내 돈은 내가 지키자, 전세 사기 피하는 법.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졌지만요. 아,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이런 불안감 듭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또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이 활용 방법 좀 차근차근 설명해달라는 상크리 여러분 요청 많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평생 저축한 목돈인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또 서민들의 피해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 깡통 전세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 이 깡통 전세는 뭐고 이 전세 사기 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세 사기 유형에는 깡통 전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깡통 전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깡통 전세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깡통 전세는 주인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세입자가 내는 이 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속이 텅텅 빈 집이다라고 해서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아, 네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기였잖아요. 이때 갭투자 물건들이 유독 많았어요. 이 갭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가랑 전세가를 비교했을 때 비중이 이제 가격 차이 자체가 얼마 나지 않는 집을 일단 매매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집에 대한 집 값이 훨씬 많이 올랐을 때 집을 팔고 이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우리가 갭투자 투자, 갭투자에 대한 물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근데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 집값에 대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세를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건수가 5,443건이었습니다. 5천 건이 넘네요. 네, 근데 이게 4년 전인 2018년이랑 비교를 하면 15배 이상 증가를 한 거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피해 건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해 건수 1조 1,726억 원입니다.
피해 액수가 1조가 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빌라나 오피스텔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요. 발품팔라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혹은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정보를 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런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우리가 정말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더 지방을 확대해서 지방의 광역시에 대해서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시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세 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제시하는 게 적정선인가? 이게 비싼 건가? 혹은 저렴한 건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예를 들어 상암이에요. 그러면 상암 지역에서 적정 전세 보증금을 제시를 한 건지 이런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안심전세를 통해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을 했다거나 네. 이런 여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까지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주인 정보 꼭 물어봐라 뭐 이런 힌트는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또 대면 상황에서 뭐 하세요? 뭐 체납 있어요? 네. 묻기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앱으로 제시를 해주면 더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은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7월부터는 이 사고와 그리고 체납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주인에게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집주인이 죄송한데 이제 조회를 한번 해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네. 집주인이 따로 본인 인증을 하고 저희한테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구조예요. 아하. 지금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월 전까지 는 주인한테 별도의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심 전세 앱에서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네. 네, 조회를 해보니까 이 주택에 대한 매매 시세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리가 실거래가 등등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매 시세랑 전세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세에 대해서 조언이 또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주택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인지 적정한 집인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에게 상담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문적으로 구하시면 조금 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우리가 높이고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심 전세 앱 지난 2일날 출시된 안심 전세 앱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요, 뭐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긴 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까지도 그 조직에 가담합니다.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분의 정보에 거의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이 경우를 보고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일부긴 합니다만 네. 대비책이 있나요?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함으로써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전세사기 피의자로 잡힌 사람 중에서 약 20% 정도가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중개보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은 가혁 기자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집주인 혹은 기타의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랑 함께 짜고 치고 이런 사기를 치니까 우리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대다수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징역을 받았을 때 네. 공인중개사가 이 전세사기 와 관련해서 징역을 받았을 때에만 자격이 취소되거든요. 징역을 받아야만. 네, 네. 그런데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제도를 꾸린다라고 합니다. 아, 네. 자격 취소 요건이 좀 더 강화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보조원 수도 뭐 제한한다고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둘 수 있는 보조원의 수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나서서 사기를 치는 사례들도 많이 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한 명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최대 3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아.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정이다, 아직은. 네. 그럼 전세로 이제 이사 갈 집을 정하고 계약서를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인터넷 정보가 너무 널려 있어요. 딱 체크리스트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들어가기 안전한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 60% 정도입니다. 근데 이 수치 60%라는 걸 아무리 외워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모르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겠죠. 네,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주는 등기부 등본을 믿고 내 스스로는 떼보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역시 이 피의자 중에 한 명이라면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의 페이지가 빠져 있다거나 혹은 당일에 발급한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반드시 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직접이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약을 넣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 등등 계약을 직접 하지 않으면 이 체납 내역 등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체납 내역이 있다거나 네. 우리 연체 세액 등등이 있다면 그때 돼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뒤에 연체세액 등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특약을 넣으시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아하. 문장을 하나를 넣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시고 나면은 최우선변제 그리고 우선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을 하나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사를 하고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 귀찮은 마음도 들고요. 며칠 은 괜찮겠지라는 좀 안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한 당일에 바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 며칠 사이에 근저당권이 생긴다거나 저당이 생긴다거나 등의 문제로 우리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체크리스트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캡처해 놓으셨다가 지금 전세 주변에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좀 서로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 직접 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세입자가 노력을 해도 워낙 사기 수법이 정교하고 아까 말한 대로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게 분명 피해자 탓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사실 거듭 얘기를 했었던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보증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보증금을 냈을 때 이 돈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면 우선 우리가 보증 보험을 가입한 기관이 우리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상환 보증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특히나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은행 등의 대출을 받았으면 이걸 갚지 못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추후에 금융처리를 할 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증기관이 우리 대신에 대출금을 갚아주고요. 그리고 이 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다가올 5월에는 이 전세보증보험에도 또 변화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전세보증보험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기존에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월 이후로는 전세가의 90%까지만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또 악용하는 집주인들이 이 전세가로 본인들이 이 집 보증금을 퉁치는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방지를 하고자 전세가율을 90%로 나눈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좀 심각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더 이상의 피해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손희의 금융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 슬램덩크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함께 즐기러 가시죠. 아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할 수 있다. 왼손은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박상민!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리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Slam dunk. Yeah. 에이 도성 도성 덩크슛 덩크슛. 나의 마지막 순간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행운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영원한 건 없다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잊지 말아줘. 난 언제나 널 향해 있다는 것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다 같이 Slam Dunk. Yeah. 자, 우리 끝나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 끝나고 국장님 씨 들어갈 준비 하시고요. 자, 청중들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이게 너무 힘이 아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월, 화, 수, 목, 금 평일의 마지막이라서 지쳐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지쳤어요 벌써 지금. 아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운 많이 많이 받으셨습니까? 도입부만 들어도 미친 듯이 가슴 찐 도입 한번 해주시죠.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네, 만화 슬램덩크 국내판 오프닝 곡인 너에게로 가는 길 주인공이죠.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돌아온 가수 박상민 씨 상클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런 아침에 사실 노래 부탁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꺼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마 대한민국에서 바쁘신 분들 손에 꼽으실 거예요. 네. 엄청 바쁘실 텐데 요즘에 이 노래를 심지어 결혼식 축가로도 부르시고. 그래요? 원래 축가는 제가 아마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로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 네. 원래도. 뭐 평소에 주말에도 뭐 세 번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을이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진한 곡, 발라드곡 한 곡 하고 또 분위기 띄울 때 이제 청바지 아가씨나 이런 걸로 하는데 이 노래로 다 바꿔달래요. 아, 최근에. 네. 아마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초등학교 때 이제 만화 TV로 봤던 그렇죠.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데 이 방금 들은 노래는 이제 98년에 TV에서 방영된 슬램덩크 시리즈 국내판 오프닝 곡이고요. 네. 이제 26년 만에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다시 개봉을 해서 그야말로 신드롬입니다. 사실 뭐 원래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다시 재소환되신 소감 좀 어떠세요 요새? 원래는 제가 30, 40대 분들 모인 데서만 이 노래를 했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요즘은 뭐 어딜 가든지 이 노래 해달라고 해서 많이 하고 네. 일단 굉장히 행복하죠. 그분들의 추억을 다시 살려줘서. 맞아요. 저도 덩달아도 행복합니다.
예전부터 사랑을 해주셨던 분들이라 더 끈끈한 게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더 끈끈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에 이 노래를 아까 영상 관객들이랑 잠깐 부르는 그 Crazy for You 상영화. 예. 그게 아주 인기가 많아서 빠르게 매진이 되고 있다고 맞아요. 해요. 관객들이랑 함께 극장에서 막 떼창도 부르고 네. 가수 입장에서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교 축제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그 모인 데서 노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축제처럼. 그때는 노래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들이 다 했으니까. 목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냥 거저 먹은 적도 있어요, 그때. 근데 그만큼도 열기가 극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너에게로 가는 길 역주행하면서 온라인 반응이 뜨거워요. 제가 좀 댓글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들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눈가도 함께 뜨거워지는 마법의 노래.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지금은 비록 중년이 되었지만 그 시절 젊은이에게 보내는 청춘의 찬가. 와, 청춘의 찬가.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애니메이션 곡이 아니니까 뭐 굳이 슬램덩크 노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너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곡을 처음 받으셨을 때 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어떻게 해서 이 곡을 받게 맞아요. 되셨고 그때 느낌이 어땠었는지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 아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렇게 사랑받을 줄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고요. 네. 그 당시 목소리 좀 터프하고 남자다운 목소리를 찾았던 거예요. 아. 거기에 제가 이제 소속사 대표님하고 그게 그 작곡하시는 분하고 그게 맞아서 제가 영광스럽게 하게 됐고 데모곡을 처음 받았는데 만화 영화 주제곡인데 괜찮네. 막 유치하고 이런 거 전혀 예, 없고. 예, 예. 그러니까 노래로서도 완전히 좋으니까. 예, 괜찮고 제가 이렇게 뭐 가이드 하면서 연습하면서 보니까 탁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 노래가 주제곡으로 깔리는데 너무 찰떡이에요. 예. 요새 워낙 또 방송 스케줄도 늘어나셔서 근데 보통 PD분들 저희 같은 뭐 앵커 진행자 만나면 3040이거든요. 뭐 반응이 남다르죠 방송국에서도. 스태프들이 좋아하는 가수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분들이 사진을 찍어달래요. 저희도 이제 끝나고 잠깐 시간 내주시면. 네. 얼마든지. 네. 30, 40대 분들이 막. 눈에 꿀 떨어진 꿀 좀 드시겠습니다. 아니 그 오늘 박상민 씨 나온다고 하니까 남성 출연진 분들이 와 어제부터 막 저는 이제 상민 오빠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막 다들 막 상민이 형도 아니고 상민 오빠 이러면서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남성 출연자들도 네. 이도성 기자 어제 농구공도 새로 사고 네. 사인 받았다고.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앵커 아나운서들이 있지만 우리 가혁 씨랑 하은 씨가 최고의 앵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어떤 의미에서 아까 노는 아주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과 사장님 잘 염두에 두시길 말씀드리면서요. 네. 자, 박상민 씨가 근데 30주년이세요, 올해 데뷔. 그런데 30주년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왜냐면 늘 그냥 약간 개구장이처럼 계속 계셔서 근데 올해 30주년. 변치 않는 이런 목소리, 변치 않는 무대 비결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외모 그 선입견이 너무 심해요, 저는. 술, 담배 뭐 찌들어 산 그렇게 선입견이 있는데 아니 솔직히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담배는 배우질 않았고요. 술은 체질이 안 받아서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그게 신분을 아예 안 하시는 예, 그게 성대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확실히. 근데 신기한 게 또 워낙 약간의 허스키 보이스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술 담배를 안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맞아. 약간 이런 허스키함은 뭐 인생의 굴곡과 그래. 술에서 나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시군요. 전혀 못하고. 굉장히 다른 생활 사나이셨군요. 네. 아, 그래서 그 맥주나 이런 거 광고가 안 들어나 봐요. 제가 그래도 다른 생활로 이제 가시죠. 네네. 맥주보다는 물, 청량한 청량오대. 네. 좋습니다. 근데 박상민 씨가 정말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셨고 히트곡도 그만큼 맞습니다. 많으시잖아요. 뭐 멀어져 간 사람아, 해바라기는 사랑해요. 그리고 비원, 네. 호소력같이 짙은 이런 애절한 곡들도 있고 청바지 아가씨, 청바지에 무기여 자리 거란 여자가 네. 무기여 자리 거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이렇게 밝고 경쾌한 곡도 있어요. JTBC 사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많은 곡 중에 최애곡은 뭐예요? 아 진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굳이 하나 꼽자면 박상민을 만들어준 노래가 멀어져간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조금 요즘 세대들은
조금 모를 수 있는 노래. 근데 신기한 게 이 노래 나올 때 뭐 유치원생 이런 친구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오. 이런 노래들이 제 노래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명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멜로디만 들으면 이거 아는 노래인데? 익숙해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뭔가 길을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어봤던. 저는 무교자리 거라. 처음에 약간 여러 개 목소리를 쌓이면서 이렇게 한 여자가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가혁 씨 그 상처 받은 적 가사가 공감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깎고 완전하게 숨어버렸던데 네, 한번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민 씨 스스로가 정한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신곡 두세 개씩은 꼭 내기.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을 철칙을 세우시게 됐어요? 그게 사랑받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앨범이 성공하건 노래가 히트하건 그걸 떠나서 네. 무조건 저는 1년에 최소 두 개, 세 개씩은 꼭 노래를 냅니다. 신곡을. 그게 철칙이고 또 공연을 뭐 두 시간을 하든 60곡을 하든 70곡을 하든 물을 안 마시는 거. 그래요? 공연 중에는. 아니 공연 때 또 되게 많은 셋 리스트를 그러니까 공연곡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데 예, 예. 물을 안 드세요? 네, 저는 철칙 술도 안 드시고 물도 안 드시고 아니 공연 때 네네 그때 철칙을 깬 적이 없어요. 왜 그 철칙을 세워놨냐면 다른 어떤 선배 이미자 선배님이시군요. 네. 그분이 다른 가수 봤더니 물 마시는 모습이 너무 자주 마셔서 보기 싫다. 근데 저도 다른 가수 이렇게 봤는데 공연장 가서 뭐 조금 부르고 물 마시는데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팬들에 대한 뭔가 매너와 도리를 되게 엄격하게 지키시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박상민 씨 하면 또 다른 수식어가 기부천사더라고요. 맞아요. 알려진 기부액만 무려 40억 원에 이르고 꾸준히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베푸는 그 인생을 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유전이에요. 유전이다. 네, 부모님 닮은 그 여린 마음. 그게 보기엔 좀 거칠게 보이지만 굉장히 여립니다. 눈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상한 뭐 어려운 그런 걸 못 보겠어요 막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분들이 충분히 괜찮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혁 씨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뭐 결혼 축가를 부탁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아직 미혼이거든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스케줄 다른 거 잡으실 수 있으니까 안 잡아요. 네. 안 잡아요. 알겠습니다. 기부천사인데다가 또 다른 부캐가 있으세요. 뭐냐면 로드FC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국내 종합격투기단체 로드FC 부대표세요. 와.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이미지는 조금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로드FC와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는 뭔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격투기단체가 들어왔을 때 네. 다른 단체죠. 그때 이제 경기장을 항상 돈을 티켓 사서 갔었고 그때 몇몇 선수를 후원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로드FC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로드FC는 아시아에서 1등이고 전 세계에서 7위권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좀 도움을 주면서 연을 맺게 되셨군요. 네. 신기해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끝으로 1993년 1집 앨범 스타트로 데뷔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영광의 모먼트, 순간들이 많으셨겠지만 네. 마지막 질문. 슬램덩크의 대사처럼. 박상민 씨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너무 많았지만 지금 딱 대답하자면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 최근에 또 뭐 강제 소환이라는 별명답게 워낙 또 바쁜 생활을 또 하고 계셔서 지금 이 순간 너무 좀 즐겁게 즐기시는 모습에 저희도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보다 더 뜨거운 가수. 하지만 슬램덩크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사랑해왔던 가수 박상민 씨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조금 더 있어주십사. 잠시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요. 저희가 박상민 씨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슴 속에 차오르는 또 다른 라이브 무대도 네. 펼쳐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오전에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남에 5에서 10mm,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1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새벽 사이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지역에 최대 5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 남해상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전주 3도, 부산 5도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3월 초순 같은 날씨 보이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야, 목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데뷔 30주년 박상민 씨, 왜 30년 동안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 슬램덩크 정대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상크레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너무 즐거워해 주셨는데 자 이대로 마칠 수 없겠죠. 오늘 상클 2교시에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상민 씨 하면 또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로 정평이 날거든요. 그래서 비싼 수업을 공짜로 노래 잘하는 법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노래 잘하는 비법, 노래 실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보고요. 저희 노래도 아마 들으실 수 있지만 거예요. 저희 노래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박상민 씨 클로징 때 이따 노래 해주시니까요. 그때 집중해 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상클 2교시 댓글도 달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 가세요.